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호옥사랑입니다. 오늘 또 남편이 만들어준 그린하우스에 입주한 다육이들 사부 영상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영상에 담습니다. 지금 제 이쪽에 있는 마지막 하나고 저쪽에 있는 마지막 하나고 남았거든요. 오늘은 이쪽에 있는 주로 있는 선인장들 좀 많고요. 이쪽에는 여기 보시면 귀명각 선인장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다른 거또 옮겨 바꿔줘야 돼요. 또 우각 또 선인장들 합식한 애들 아주 진짜 무럭무럭 자라네요. 백도선도 있고 도미노도 있고 도미노는 얘는 꽃이 엄청 잘 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장군 선인장도 얼마나 이렇게 다른 까다롭지 않고 잘 자라네요. 장군 선인장이. 보기에도 이렇게 수영도 멋지고 나오는 입장이 꼭 그렇게 멀리서 볼때 뽑힌 것 같아요. 입장 색깔이 이렇게 우리 색깔이 약간 붉은 빛이 나면서 아주 멋집니다. 2년 만에 진짜 엄청 많이 자랐네요. 알로에도 이쁘죠? 알로에 종류도 워낙 많으니까 이 알로에 이름이 봐야 돼요. 알로에 노빌리스네, 노빌리스. 오늘은 아주 날씨도 덥지만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요, 바람. 바람이 날씨가 오늘 33도거든요? 뜨거운 바람에 뜨거운 바람, 더운 바람. 한여름 더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아침부터 미니 염자 너무 이쁘죠? 이 화분은 속에 아우 제가 무거워서 들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안 되겠네. 물 빠짐이 없는 화분이에요. 꽃병인데 여기다 심어가지고 가끔 생각나면 물한 번씩 조금씩 세워주면 돼요. 한 2주에 한 번씩 조금씩 이렇게 다른 애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바람도 엄청 많이 불어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물말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줄 때도 있고 열흘에 한 번씩 물줄 때도 있고 요런 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떼어서 주면 되고 얘는 파키피툼. 한국에서 말하는 하늘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다 영어 이름으로 팔기 때문에 한국 이름, 유통 이름 찾기가 좀 어렵네요. 이렇게 얼굴 자세히 보여볼까요? 이렇게. 얘가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고, 자라면서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굵어지네요. 이 목대 얼굴 하나짜리 산 건데, 이렇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구들 이렇게 다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오, 꽃핀 자리, 위에 꽃핀 자리, 위에 꽃이 진짜 엄청 오래 폈었거든요? 꽃핀 자리 쪽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위로 쭉 올라왔네요. 옆에들도 그렇고. 뽑사. 보비아 아멕. 초대 선인장.
우리 꼭대기 달라고 그래요. 나중에 더 커지면 커팅해서 삽목하면 되겠죠? 엄청나네요. 일출안 페로칵투스 일출안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발톱이 갈고리 같아요. 갈고리 모양이에요. 까마귀 발톱 선인장. 까마귀 발톱 선인장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얘는 저희 집에 원조 당인. 이 당인도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가 꽃폈던 자리 있죠? 엄청나요. 꽃이 엄청 오랫동안 피더라고요. 겨울 되면 꽃대가 올라와요. 겨울에 꽃 피더라고요. 꽃 피고 난 후에 위에 다 잘라주고 그본 어미 모근은 다 잘라줬어요. 이제 꽃 피고 난 후에. 근데 그 옆에서 다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자라는 거예요. 어미 몸 하나에 자 둘레에서 다 자구들이 생겨가지고 이미 어미 몸은 다 입장도 떨어지고 다 소멸돼 버렸어요. 이렇게 자구들이 다글다글 나와가지고 이렇게 분생을 이루고 자라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키워도 예쁘죠? 얘가 우리 집 원조 당인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요기 애들, 그 애들이 꽃피기 직전에 자구 나왔을 때 떼어가지고 저쪽에 옮겨 심은 거예요. 이거는 꽃피고 난 이후에 생긴 애들이고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얘도 제가 이 개구리 여기 장식용 밖에 뒀는 거기에다가 이게 시멘트로 화분만 위에 화분 만들어 올려가지고 이게 하원실에 이렇게 엄청 많이 이렇게 삽목했거든요. 잘 자라고 있죠? 은행목하고 골든세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심어줬는데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코틸레던 와이스프린. 얘도 엄청 오랫동안 꽃피고 항상 볼 때마다 똑같아요. 예뻐요. 그냥 예쁘게 컬러도 예쁘고. 얘는 더스티 로즈 선인장. 선인장도 너무 이쁘죠. 홍의전 보셔요. 밑에 아가가 나와가지고 얘도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목대가 굵어져요. 그게 매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늘에 자라면 초록초록하지만 햇빛에서 자라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곱게 물들어요. 예쁘죠? 발 뒷꽂이로 자라는 애. 에케베리아 교배종. 이렇게 위로 자구도 나왔어요. 봄에는 꽃 폈었거든요. 꽃 피고 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저는 꽃대 올라오는 줄 알았었는데 자구네요. 너무 예쁩니다. 얘는 에케베리아 알티 아이스. 아, 예쁘죠? 아가보이데스.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도 이쪽에도 자고 나오고 이쪽에도 자고 나오고. 이것도 얘도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입장이 초롱초롱 나와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아유, 우리 집에 립스틱. 잎꽂이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커가지고 이쪽 저쪽 아가들을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잎꽂이로 키운 거라서 더 애정이 가는 애예요. 제가 잎꽂이 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냥 잎
절대로 하나도 안 버려요. 그리고 얘는 우각 선인장 발리게타. 너무 이쁘죠? 꽃도 예뻐요. 선인장. 아이고, 사회파. 사회파가 꽃대 올라오고 있네요. 노란 꽃이 필것 같아요. 꽃 한번 피기 시작하면 한참 동안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얘도 흑괴리. 이 밑에 애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새끼가 좀 나왔었어요. 이거 이 목대에서 이 목대 하나가 삽목한 건데, 근데 한번 벌레가 깍지가 걸려가지고 다 이렇게 커팅을 그 밑에 바로 나온 데에서 바로 깍지가 걸려가지고 바로 잘라줬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고 입장이 커가지고 얘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몸도 갈라지고 크고 이게 도대체 몇 개? 둘, 넷, 여섯, 일곱 개가 자라고 있네 밑에서. 얘는 잎이 참 오묘하죠? 컬러 색깔이. 지금 저쪽에서 얘는 햇빛을 많이 보면 조금 이런 색깔로 좀 이래요. 근데 조금 더 그늘 쪽으로 가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색깔이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얘가 저쪽 햇빛에 좀 있다가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앞으로 좀더 이뻐질 거예요. 얘는 좀 물이 덜 들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담이에요. 담. 이게 담이고 이 담에다가 이렇게 옷을 튼튼하게 양쪽으로 다 나무 지지대를 저쪽 뒤쪽에 오고 해서 다 지지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이쪽에도 보면은 요 지지대가 이게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바닥인데 여기 홈디포에 가면은 이 벽돌에 이렇게 이 나무에 박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그린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수 있도록 이 벽돌이 따로 팔더라고요. 요게 40불이에요. 40불 조금 안 돼요. 30몇 불인가? 아, 30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돈이 든 거예요. 이 나뭇값은 얼마 안 되는데 나뭇값하고 비닐값은 뭐 10불밖에 안 되는데 그거 4개 사느냐고 돈이 드는 거예요. 그게 비싸더라고요. 땅에다 이렇게 박아서 해도 되는데 그럼 나중에 철거했을 때 시멘트 바닥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 그린하우스에 입주한 다육이들 4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다육사랑, 호옥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